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에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분받고또 배우고 또 흠모하는 마음이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 통해서 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부터 말씀을 읽을 때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 그의 믿음을 성숙해 가셨는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 갔는지에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춰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일하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참 모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야. 실패도 있고 또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 가시고 또 그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 가셨는지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심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읽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또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으로 설때 나는 왜 이런가? 나의 모습은 과연 믿음의 모습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낙심하고 또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마 기억나는 큰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또한 가지 사건은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첫 번째 사건. 그가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2장 말씀은 그가 하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와 있고 또 12장 말씀에 하란을 떠나,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1장에 보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던 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세성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실, 실제로. 그의 가족도 우상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여우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으니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고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곳을 떠났지만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록과 함께 떠났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는 그 하란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돼서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불완전한 순종을 연약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순종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있어서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또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초점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완벽한 순종은 되지 못할지언정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딘것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할 때 그에게는 한 가지 결단이 있었는데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살던 곳에 옮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살던 곳에 옮기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을 떠나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망에서 벗어나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던 것, 내가 여기던 안전지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는 그것, 내가 통제 가능한 그 상황,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에, 믿는다고 시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미 그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여 한번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편하고 안전하고 또 안락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안전한 망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과 순종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삶의 그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우르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고향과 아버지 집을, 집을 떠났을 때 그는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불고이죠어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못했어도 인간적으로는 안락한 삶, 아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 나와서 경영학과라는 곳에서 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되 한 번은 TV에서 저의 대학교과의 20년 선배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20년 대학교 졸업한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MBC PD 수첩이라는 곳에서 한번 방영해서 제가 한번 흥미롭게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소개하기를 대학교 졸업해서 경영학교 나와서 20년 후에 그들의 삶이 어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집은 어느 정도 평소에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뭐 대한, 민국의 중산층들의 삶이 이러, 이런 것이구나. 이 정도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삶을 쭉한 시간 동안 PD수첩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면서 제안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20년 후의 삶이 저와 같은 삶이 될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또 안락한 삶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인 것처럼 보이는데 20년을 열심히 살아서 저것 얻으려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제안의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계획했던 일, 또 제가 생각했던 계획들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을 때마다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릴, 적,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원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장 먼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여겼던 사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 복된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첫 번째 사역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품고서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셔서 선한 목자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셔도 오게 하시고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믿음의 여정은 지리적인 것을 떠나는 거, 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내 삶의 영역을 떠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찢어 넓혀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삶의 방식대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떠나라. 너가 살고 있던 방식과 그런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이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 세밀한 음성에 기기울여서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오늘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그 길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된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내의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일입니다. 그 그렇게 속인 이유는 단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애고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12절, 1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죽길이 무서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 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두 번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거짓말로 또 많은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거짓된 사람인지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내 사례는 애굽왕에게 보내어졌고 그 대신에 소와 양과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얻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라 부르셨는데 그의 모습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속수무책이고로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모습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비참 비참할 수야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믿음 없이 행한 아브라함을 탓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에구방 바로를 꾸짖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십칠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왜애꾸은 바로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한 가지 어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독 동아리에 갔는데, 피독 도서였습니다. 그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선배, 어,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건면해져서 대학교 1학년 당시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 당시 책을 읽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항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두 가지 이야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이 공식이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 없고 참 불순종하고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또, 이게 맞나? 라고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아브라함에 비춰봐서 나는 너무나 불순종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진짜로 바라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사람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눈이 그제서야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로부터 그책 제목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아보람의 삶 가운데만 일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십니다. 제 삶을 제 삶만 봐도라도 한순간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 부른받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고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없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정말 성도들 앞에 서기 불구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 수없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여 낙심하여 주님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믿음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다시금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아니시면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여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마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가 믿음의 사람이 맞나? 너가 믿음의 사람이 맞냐? 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마음에 일하심이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번 나누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삶은 우리의 삶이 다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안전지대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세밀한 은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만 누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전지대 내 안전망 하나님 내가 익숙한 곳 그곳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여정이 떠나는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또 주저앉아서 하나님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초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한걸음 믿음해 발걸음 내딤으로 마이미암아 하나님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이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소서. 옵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 간절함과 갈급함 가지고 소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떠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조차도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삶 가운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인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정말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 그리 포기치 않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줄 믿습니다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시는 그 놀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심히 바라보는 눈열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손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놀라운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